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나갈게요. 자,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는 주어라는 녀석이 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요? 명사. 명사라는 게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질문 좀 할게요. 자, 이 자리에 혹시라도 to 먼저 얘 먼저 해야겠다. He 또는 she 이라는 대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명사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질문. VING라는 녀석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VING라는 녀석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또 다른 이름은 뭐가 있어요? 동명사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럼 그또 다른 질문. to 부정사라는 녀석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간대. 그러면 또 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녀석은 뭐가 있을까? 목적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위의 것과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시 주어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녀석은 품사는 뭐가 있다?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명사는 우리는 N이라고 표시를 하죠. 왜? 명사의 영어가 noun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명사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대명사도 이름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동명사도 명사가 들어가고요.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물론 추가적으로 뭐 접속사 대절도 들어가고요. 관계대명사 what도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있어서 그 녀석들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거든.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명사라는 게 된다라면, 즉 명사적 용법이 됐던 동명사가 됐던 대명사가 됐건 명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됐니? 자,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도 뭐가 들어간다? 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다가 된다. 이해됐니? 자, 그럼 하나 더. 또 다른 문장 성분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보어라는 녀석이 있어요. 보어, 컴플리먼트라는 보어라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자, 이 보어라는 녀석은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형용사라는 녀석과 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가요. 한글로 써줄게요. 형용사는 우리가 A라고 표현하고 명사는 N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형용사. 자, 그래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은 형용사랑 명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장을 하나 적어줄게요. 자, I am smart라는 표현이 있고요. 뭐 사실은 요거 말고 나는 bad 나쁘다라는 표현 그리고 I am badly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자 이두개 중에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라고 물어볼 거야 뭐가 맞을까 위에 문장이 왜 그쵸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는 주어고요 동사고요 보어고요 요 자리도 주어 동사 보어예요. 자, 쌤이 지금 말했죠. 뭐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형용사 또는 명사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 부사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ly로 끝나는 녀석들이 일반적으로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되는 게 되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만 확장을 더 할게요. 자, 보어라는 녀석은요, 또 다른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SC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OC라는 게 있어요.
자, SC는요, 어디서 볼수 있어? 좀 이따가 문장의 전반적인 동사의 형식을 알려주겠지만,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즉, 이 형식 문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보어가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될까요? 몇 형식이 되냐면 5형식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적격 보어가 이거라고요. 자, 근데 목적격 보어도 보어고요. 주격 보어도 보어야. 그러면 둘다 공통으로 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품사가? 형용사, 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어라는 녀석을 하죠. 수식어라는 녀석을 해서 modifier이라고 해서 m이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이 m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m이라는 게 있거든요. am을 먼저 정리해 준다면 얘는요, 쉽게 생각하면 형용사라고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이름은요, 수식어예요. AM의 이름은 수식어라고 하는데 형용사처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하자. 형용사는 뭐 꾸며줄 수 있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명사. 명사 수식이에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I am smart boy라고 하자. 난 똑똑한 사람이래.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smart라는 게 단어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거든요. boy라는 건 단어의 품사가 뭐야? 명사야. 남자 소년인데 어떤 소녀? 똑똑한 소년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통 이제 형용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수식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돼. 쉽게 생각하면은 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나는요, 남자를 알고 있대요. 문장에서 주어죠. 동사고요. 맨이라는 게 목적어야. 자, 그런데 어떤 남자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예요. 맞아요. 여기 있는 품사는 다시 한번 남자라는 명사가 되거든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뭘로 써야 되냐면 수식어로 써서 am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같은 개념이죠. 뒤에 있는 아까 형용사일 때도 단순하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수식어구도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뭐 조금 더 쉬운 예로는 I have a computers to fix라는 표현을 적을 때 나는요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컴퓨터? 고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앞에 있는 컴퓨터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뭐예요? AM 수식어가 되는 건데 쌤 아까 투부정사는요,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명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요, 기본적으로 명사적 용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적.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적.
투 부정사라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법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각각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아까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사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들어간다고?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그렇게 된다면 형용사적 용법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am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현석도 형용사라는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어에 대한 개념이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을 볼게요. 두 번째 개념은요, ADM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얘 이름은 서술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랑 비슷하냐? 부사예요. 자, 부사는 그러면 뭘 꾸며줄까? 그쵸. 명사 빼고 나머지 수식이네요. 이해됐어요. 명사 뺀 나머지 수식. 즉, 이 말은 뭐냐면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문장도 꾸며줄 수 있고요. 동사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먼저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좀더 쉽게 할 거면 A가 뭐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A는 영어로 하면 adjective이거든요. 그리고 AD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사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adverb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AM은 형용사에 가깝다라고 얘기했고, ADM은 부사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를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ad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AD,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add예요. 더하다라는 의미에서 왔어. 이해됐어? 자, 그럼 밑에 걸좀 먼저 볼게요. verb라는 건 무슨 뜻이야? 동사죠. 그래서 얘는요, 일반적으로 동사에 더하는 거라서 동사 수식이라는 게첫 번째로 우리가 부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자, 그리고요, 형용사는 여기 좀 볼게요. 젝트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서브젝트, 오브젝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서브젝트, 오브젝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서브젝트, 오브젝트는 뭐야? 주어, 목적어. 이해됐어? 주어, 목적어. 근데 주어, 목적어 자리에 쌤이 뭐 들어간다고 했어? 명사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에 더하는 거네.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명사 수식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에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정리해줬어요. 아직 다못 썼지? 자, 여기까지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뭐야? 가장 대표적인 동사. 주어, 목적어 다 했잖아. 자, 동사의 형태를 조금 다 볼게요. 동사라는 개념은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자, 일반적으로 V라는 게 있어요. V는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죠. 뭐? V랑 VES. 뭐야? 복수, 단수. 맞아요. 얘는 일반 동사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죠. 자, 비동사는 어떻게 나누죠? am, are, is라는 개념이 있고요. was, were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녀석은요, 복수고요. 요 녀석은요, 단수예요. 이거를 밑으로 내릴게. 이해됐어요? 비동사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세로로 봤을 경우에는 얘는 뭐야? 현재, 과거라는 개념이 되죠. 현재, 과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고요. 여기서는 수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수일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일반 동사에서 하나만 더 하면은 뭐가 있어? 일반 동사에 하나가 더 있죠. VED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과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비동사 이렇게 크게 했고요. 자, 그럼 좀만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will 플러스 비동사 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 얘는 뭐야?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가 돼. 자, 또 다른 조동사의 동사의 모양은 뭐야? 조동사 플러스 비 또는 동사 원형이라고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동사는 뭐가 있다? can, should, could 이런 녀석들이 자리 잡혀 있다. 이런 녀석들의 모양의 동사꼴이 되고요. 또 뭐가 있어? 비동사 플러스 VING라는 모양이 있죠. 얘는 뭐예요? 진행, 시제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거는 have 또는 has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will have 플러스 pp. 얘네들은 큰 틀로 보면은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완료 시제가 또 다르죠. 어떻게 달라? 여기서 보는 이 녀석은요, 현재 완료고요. 왜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거는요,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 완료. 자, 그럼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죠. 자, 그 다음 거는 미래 완료.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래 완료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시제랑 기본적인 거를 조금 정리해 줬어요.
자, 그런데 물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 능동태랑 수동태라는 게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면서 넘어갈 거고요. 기본적인 것만 알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수동태라는 개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된다라는 것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마지막이야. 형식이죠. 총몇 가지가 있어요?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주어, 동사. 이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근데 주격 보어라고 표현하셔도 되니까 이렇게도 적어 놓을게요.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io, do라고 해요. io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목이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예요. 얘는요, 직접 목적어예요. 됐어요. 간목, 직목. 자, 그리고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그래서 얘는요, 주격 보어고요. 그래서 얘는요, 목적격 보어예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문장에 대한 성분을 좀 정리 좀 해봤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수업을 나갈 건데, 이거를 지난번에 조금 수업을 하셨다고 이제 교재 한번 좀 펴줄래?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었어? 기억 안 나지? 어디까지 해석해 주셨는지 기억나?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해주시는 거지? 응? Now find가 왜안 보이지? 교재 좀 잠깐만. 왜 달라? 중간 정도 나갔다라고 얘기해 줬거든. 일단은 알겠어요. 자, 일단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결석했니? 아, 진짜? 자, 쌤은 일단 한번 지문 전체를 쭉 읽어줄 거예요. 했던 건데도 한번 쭉 들어봐요. 자, 볼게요. In Korea, students usually memorize the multiplication tables. If you look at it carefully, you can find some interesting patterns. From the multiplication table, you can notice that 2 times 5 equals 5 times 3. Wonder why? 3 times 5 means you have 5 groups of 3. Put the 5 groups together. How many do you have? Yes, 3 times 5 equals 15. Then divide them into groups of 5. How many groups do you have? Yes, you have blank. You can find that A times B is always the same as B times A. This means that you only have to memorize half of the numbers in the table. Here is another interesting pattern. The result in the 9 times tables, the red numbers in the row have a special properties. For each result of the 9 times a one digit number, the sum of the digit is 9. Here is one more fun pattern. Multiplication by 11 is very easy. Can you figure out what is going on here? Add 2 digits and place them some in the between them. 54 times 11 equals 594. 94 times 11 equals 5 blank 4. 31 times 11 equals 341. And 5 plus 4라고 되어 있네. 근데 지금 일단은 어디까지 쌤이 정확하게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라는 기준으로 하기 전에 조금 하나만 전칸으로 좀 갈게요. 앞에 거는 조금 빨리 좀 볼게. 구문 분석 한번 해보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in Korea, 한국에서 서술어구고요. 학생들은요, 일반적으로 memorize, 암기한대요. 뭐를요? Multiplication table이라고 돼 있어요. tab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multiplication 곱셈이에요. 그래서 곱셈표, 곱셈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장은요, 테이블이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요 암기한대요.
If you look at it carefully, 네가 만약에 이것을 조심히 본다면, 자, 지금 if부터는 뒤에 문장이 우리가 원플레이 예전에 배울 때뭐 종속절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종속절이라는 개념은요, 주절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속절이야. 그 말인즉슨 주절이라는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자, 아까 얘기했죠. 수식어라고 했을 때 am과 adm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am은요, 명사를 꾸며주고요. adm은 뭐라고 했어? 명사 빼고 싹 다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면 명사 빼고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am일까, adm일까? 현아야. 보지 말고. am일까, adm일까? 왜? AM은 내가 뭐만 꾸며준다고 얘기했어? 명사 꾸며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ADM은 뭐라고 얘기했어? 명사 빼고 싹 다. 그러면 문장도 명사 아니니까 전부 다 꾸며줄 수 있는 건 ADM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 문장 보면 만약에 네가 본다면, 그래서 look at A라고 하면요, A를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A를 살펴보다. 그리고 carefully, 조심스럽게 라는 표현이라서 얘도 앞에 있는 look at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술어예요. 자, 그러면요. You can find, 너는요, 찾을 수 있을 거래요. Some interesting pattern 이라고 돼 있어요. 흥미로운 패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find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문장의 형식 중에 이 녀석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된 거니까. 그래서 너는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들을 찾을 것이래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자, from the multiplication table. 그래서 곱셈표에서 you can notice라고 하면은 이제 주의하다 또는 주목하다, 알아채다, 인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요. 알아챌 것이래요. 뭐를요? that 이하를 알아차리는데 여기 문장에선 잘 봐요. 얘가 목적어 역할이고요. 그 문장 내에 주어고요.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5는요. 5 곱하기 3하고 같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래요. 자, wonder이라는 말은 뭐예요? 궁금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궁금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 wonder why라고 하면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직역한 왜 그런지 궁금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다음 문장을 조금 보면 3 곱하기 5는요 means 의미하다인데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mean이라는 단어는 여기 안 적었는데 뒤에 적었거든.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동사 의미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 그런데 means라는 단어도 있거든. 이거는 뭘까? 명사고요. 수단 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체크해 주세요. means라고 하면 수단, 방법이라는 또 명사도 있다. mean이라는 거는 의미하다라는 동사지만. 자, 3 곱하기 5는요, 의미한데요. 아직 다못 적었네. 적으세요. 다 적었어요. 자, 3 곱하기 5는요, 의미한데요.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You have 가지고 있다고. Five groups of threes. 3개짜리 5개 그룹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한대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3개짜리 5개 묶음
또는 그룹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냥 이거지. 3개짜리의 한 묶음, 3개짜리의 두 묶음, 3개짜리의 다섯 묶음. 이렇게 된다. 요 말이죠. 이해됐어요?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제 곱셈 배울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던 거. 자, 그래서 볼게. 자, put the five groups together. 그리고 나서 다섯 개의 그룹을 함께 놓으래요. 자, 지금 무슨 말이야? 아까 묶어놓은 걸다 풀어줘서 15개 점을 찍으란 얘기잖아. 됐어요. 명령문이에요. 동사로 먼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그리고 목적어고요. 얘는 꾸며주는 서술어구예요. 자, how many do you have it? 너는 얼마나 가지고 있니? 라고 해서 여기서 의문사고요. 그리고 조동사고요. 주어고요. 동사예요. 얼마나 많이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요. Yes, see, 3 times 5 equals to 15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3 곱하기 5는 15래요. 자, 그리고 나서 divide A into B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 then, 미안해. 서술어. then, 그리고 나서 divide, 나눠라. 그것들을 뭘로?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래요.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래요. 아, 미안해. 다섯 개짜리 묶음으로 나눠보래요. 자, 지금 문장에서 잠깐만 보면 밑에 단어 중에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라 라는 말인데 여기서 A라고 표시하고 있는 게 them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B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groups of five라고 돼 있어요. 다섯 개짜리 그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 다섯 개짜리 그룹으로 나누래요. 자, 지금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다시 한번 뭘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15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15를요, 15개 함께 모아놓은 것들을요. 5개 그룹으로 나누면 총몇 개가 나올까, 와니야? 응? 3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How many groups do you have? 너는요, 몇 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아까 말한 3개의 그룹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던 게 블랭크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 문장, 의문사, 아이고. groups까지 전부 다 의문사, 조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형. 이해됐어요? 주가 왜 조동사냐고요? 의문문으로 써였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 like you라는 문장을, 아니지, 바꾸자. He likes you라는 표현을 그가 너를 좋아하니? 라고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돼? Does he like you? 라고 이렇게 바뀌잖아. 이때 나오는 does도 뭐가 돼? 조동사가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돼. 자, 여기서는 왜 조동사라고 얘기하냐면, 문장의 동사는요, like거든요. 문장의 동사는 like예요. 그래서 like를 보조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you can find that. 너는요, that 이하를 뭐할 거예요? find,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A times B is always the same as B times A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장에서 잠깐만 보면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 그리고 이 녀석이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문장에서 나온 거긴 한데, 잠깐만, 여기 문장 안에서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 얘는 뭐야?
서술어구고요. 얘는요, 보어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녀석 꾸며주는 거고요. 아, 미안해. ATM이다. 미안해. ATM으로 적을게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조금 보면은 요 문장도 그렇고요. 앞에 있었던 문장 중에 여긴 문장도 그렇고요. 여긴 문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밖에 없네. 요세 문장에는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하나 생략된 게 있어. 얘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대시라는 게 생략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첫 번째 대 그리고 요 대,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요 대까지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접속사 대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중요한 건 뒷문장에 뭐가 와야 되냐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요. 문장이 완전하게 오려면 일형식 동사가 문장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와야지 완전한 걸까? 주어 동사 이형식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 주어 동사 보어 삼형식이라면 어떻게 될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은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그렇게 문장 성분이 와야지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도 봤을 때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하게 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것도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삼형식으로 각각 다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것좀더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즉 여기서 this가 가르치는 게 뭘까? 그쵸? 요 앞에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미한데요. 뭐를 의미해요? 뒤에 있는 녀석은 목적어거든요. You only have to,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뭐를요? 암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숫자들의 절반을 암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디에? In the table 표에 절반을 암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1 곱하기 2 외우고 나서 2 곱하기 1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다. 됐어? 이거 외우는 거 언제 외웠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기억 안 나지? 너네도 언제 외웠지? 내가 기억하기에는 유치원 때 곱셈 공식 외우고 있으면 존나 쩔어 이랬었던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봅시다. 자, here is another interesting pattern. 자, 여기에 다른 뭐가 있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거든. 자, here은요, 서술어예요. 그리고 얘는 동사고요. 여기가 주어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로 필기를 할것좀 적어줄게요. 자, here과 there은요, 보면은 is도 올수 있고요, was도 올수 있고요, are도 올수 있고요, were도 올수 있어요. 왜? 뒤에 문장에서 단수 명사가 오거나 복수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is도 되고 또는 are도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장에서 동사고요, 얘가 주어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도 문장에서 보니까 패턴이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야? 단수 동사로 들어가. 됐어?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니까 The resorts in the nighttime city for the red numbers in a row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장에서 주어는요, The resorts가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resort 꾸며주는 건데, 자, 결과예요. 근데 어떤 결과예요? 구단의 결과에서, 즉 빨간색 숫자 열에 있는 구단의 결과는요,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Special properties.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for each result of nine times a one digit number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결과에 있어서, 즉9 곱하기의 한 자릿수의 각각의 결과에 있어서, the sum of a digit is nine. 숫자들의 합은요, 둘에. 자, 지금 문장에서 얘가 주어고요. 얘는 동사, 얘는 보어예요.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5부부터 9 times 1 digit number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앞에 있는 result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할게요. 5부라는 녀석의 품사는 뭘까? 한서연? 전치사요. 이해됐어요? 전치사예요. 자, 4이라는 녀석도 뭐예요?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 현우야? 명사. 그래서 result라는 명사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요, 결국은 뭐예요? 명사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지금 웃긴 게두 개가 다르거든? 얘는 서술어고요. 근데 얘는 수식어고요. 다르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일 경우에는 두 가지가 돼요. 서술어고, 즉 부사 역할이 가능하고요. 수식어고, 즉 명사 역할이 가능해요. 자, 그거는 문맥상 다르거든요. 자, 지금 for each result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뒤에 문장이 the sum of boys nine 이라고 되어 있는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nine times a one digit number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 있는 result라는 녀석을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어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명구라는 녀석은 두 가지가 다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수식어, 서술어 둘다다 된다. 즉 형용사, 부사 역할이 다 된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전명구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서술어, 즉 형용사, 부사 역할이 가능해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 거 아마 마지막 문장일 거예요. 자, here is one more fun parents.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문장의 주어 누구라고? 완이야? 주어고요. 동사고요. 얘는 서술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재밌는 패턴이 있대요. 자, multipli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곱셈이죠. 곱셈인데 10일 단위예요, 여기선. So 이 곱셈은요, it's very easy.
매우 쉽대요. 매우 쉽대요. 자, can you figure out? figure out이라고 하면 계산해내다, 생각해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는 이해하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하나 더 적으세요. 자, can you figure out? 너는요, 생각해내다 또는 이해할 수 있네요. What's going on here?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문장에서 can이 조동사, 의문문이고요. 주어, 동사고요. What부터 here까지는 목적어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의문사, 동사, 그리고 서술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요. 자, add to visits and place some in the between them. 추가하래요. 뭐를요? 두 자릿수를 더해서 그 합을 두 자릿수의 가운데 놓으래요. 자, 지금 문장 add라는 단어는 명령문이죠. 두 가지 수를 더하고요. 그리고 나서 1번, 1번 할게요. 명령문 2번이에요. 자, place라는 단어는요. 에이를 비에 놓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some이라는 단어는 합이거든요. 그래서 합을요, 그들 사이에 놓으래요. 그들 사이에 놓으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여기 밑에 요거였던 거죠. 여기 밑에 이거 이 내용이었어요. 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얘기하는 게요두 자리를 결국 더하고 요두 자리를 더하면은 뭐가 된다고? 이 가운데 숫자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이해됐어요? 사실 이거는 옛날에 계산이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뭐야? 5, 4, 5, 4 더한 다음에 5, 9, 4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야. 근데 주판이라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주판 모르는 사람 손? 없네. 옛날에는 이제 그 숫자 이거 퉁퉁 튕겨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계산 방식이 약간 이런 거 활용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할 줄은 몰라. 근데 쌤도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계산이 독특한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가 저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저런 방식을 뭐 어떻게 해서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별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았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일단은 교재를 잠깐만 보면은 이거 워크북 어딨어? 넌왜 여기가 다 되어있지? 응? 중간에 뭐 앞에는 다 되어있는데 앞에는 해? 얘는 했는데 얘는 다왜 여기가 다 되어있지? 워크북 꺼내봐 나머지 좀 있다 워크북 왜안 들고 왔어? 지난번에 그랬어? 한국에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는
페이지 109쪽 쪽부터 113쪽까지. 109쪽부터 113쪽. 그리고 아마 이 책으로 가야 할 거야. 선생님 프린트 해준 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뒤에 쪽에 보면 워크북도 있어. 뒤에 조금 넘기면 워크북도 있는데, 워크북은 페이지 52쪽부터 53쪽까지 구문 분석 해서, 구문 분석 꼭 하셔야 돼요. 53쪽에는 구문 분석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해석할 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석 숙제 할때 구문 분석 하시는 거예요. 구문 분석이 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적어준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숙제를 내주는 건요, 너희들이 다 맞으라고 내는 거 아니야. 일단 구문 분석을 뒤에서 문제 풀때뭐할 거냐면, 쌤이 해준 걸 한번 쭉 읽어보면서 구문 분석과 맞춰서 해석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거 문제 풀어요. 구문 분석은 쌤이 해준 거쭉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다 맞으라고 내주는 거 아니니까 절대 문제 풀 때는 앞에 보지 말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프린트예요. 다음 시간에 나갈 건데, 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할 부분은 여기다가 구문 분석하고 해석표를. 이해됐어? 자, 구문 분석은 쌤이 조금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구문 분석에 대해서 쌤이 이제 단계별로 조금 나눠줄게. 뭐냐면, 첫 번째, 1단계는요, 주어, 동사 찾기예요. 2단계는 목적어, 즉, 목적어 내에 있는 게 I-O, D-O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어는요,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찾는 게두 번째. 세 번째는 AM, ADM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4단계는요, ADM 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 아니면은 주격 보어, IO, DO 뭐 요런 거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총네 단계로 할게요. 자,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처음 했다라고 하면 1단계, 그 다음은 2단계, 그 다음은 3단계. 쌤이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어려운 순서야. 이게 어려워하는 순서예요. 이거는요, 너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순서라서 내가 정리해 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각각 학생들이 조금 다를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을 좀 처음 해본 친구, 익숙한 친구들은요, 3단계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해보려고 하면 4단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3명은 4단계까지 조금 도전해보면 조금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2단계까지 하면 되고요. 아니면 2단계까지도 조금 잘한다라고 하면 3단계도 도전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데일리 아직 추천 못한 사람이 많던데, 맞아? 데일리 실천 못한 사람 손? 다못푼 사람 손? 일단은 실천 먼저 할 거고요. 다 했어? 실천 다 했어? 이거 왜 다? 일단 먼저 실천하고요. 실천 안한 친구들은 먼저 실천하고, 안 되어 있는 거는요, 실천 안 돼. 안 되어 있는 거는요,
빨간색으로 빈칸을 채우세요. 이해됐어요? 빨간색으로 빈칸을 채우시고요. 자, 일단은 먼저 현아부터 먼저 검사하자.